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세리장 사케오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로 가셨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리고로 가볼까 해서 가셨다가 우연히 사케오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런데 물고기 잡느라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그물을 다시 손보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시몬아, 내가 너를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제 그런 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고 기억하신다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와 두 사람 만나러 갔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전혀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해진 그런 절망적인 여인. 그 사람들을 왜 만나러 갔어?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널브러지게 많은데, 더 심각한 사람도 있는데, 왜 만나러 갔을까요? 그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 2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요. 착한 사람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 자기는 온 사회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자기가 이렇게 혈루병을 앓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렇다. 그렇게 다 생각하던데. 그러니까 병자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벌받은 사람이다. 하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안 지킨다고 벌을 주셨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단절시킨 거예요. 뭐처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아. 뭐 하나님은 벌 주신 분이니까. 그 당시 모든 안전뱅이, 귀머거리, 장님들 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왜? 자기들이 죄가 많았어.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죄가 많지 않으면 심지어는 누구들 죄 때문에? 자기 조상들 죄 때문에.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신이 온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던 시대. 철저히 어떤 신들? 조건적인 신들이 장악하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그 조건적인 신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래서 사단은 율법이야, 율법. 그랬다.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뭐를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예수는 중풍병자도 어떻게 그냥 낫게 해주신다.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신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병 주신 게 아니네?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면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거지. 아,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도 벌 주신 게 아니라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네. 이제 이 감을 잡은 사람들.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제자들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보면 영 별로예요. 주로 어부들이야. 그 당시 고기잡이하고 사는 어부들을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생활 수준이 낮고 천박한 그런 동네였어. 거기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왜 뽑혔을까, 그들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만나본 일도 없어.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당시면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어디를 나가야 되는 거요? 회당,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 당시 랍비들, 회당장들, 서기관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섭기만 해. 사실 요즘도 여러분 교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잘 댕기다가 덜컥 병이 나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그 정도가 좀 덜할 뿐이지 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은 안 변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본다는 것? 조건적인 분으로 본다는 것.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뭐예요? 지옥을 보내서, 죽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영원히 불타. 그런 우리 인간의 나의 원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이 탁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의 원수, 우리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교회 가서 돈도 많이 냈어. 그런데 나를 배신한 저 배신자들은 영원히 불타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 속에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변한 거 없지. 내 원수는 내가 미워 죽겠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 원수를 갚아줘. 그러기 위해서는 지옥이 있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로 형제간이고 또 사촌간이고 그래요, 어부들이. 베드로, 요한, 뭐 그런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가 가난하게 어부 생활을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뭐예요, 대화도 많이 하고, 고기도 같이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런데, 야, 교회 나가기 싫다. 마치 누구처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이상구처럼. 아, 또 체불 시간이야. 아이, 지긋지긋해. 왜? 가서 앉아있어 봐야? 뭐 그런 얘기야. 조건적인 얘기야.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없어. 제가 그 당시 체불 시간에요. 이야, 감동받은 시간이 딱 하루 있었어. 어떤 아주 멋진 미남이야. 영화 배우같이 생겼어. 그런 젊은 선교사가 왔어요, 하루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선교지를 인천으로 삼아서 인천에서 왔어. 왔는데, 그 당시, 그게 이제 1960년도인데, 그 당시 1960년도의 대한민국의 형편이란 건 형편 없었어요. 예. 네. 뭐, 신촌에는 마누라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장화는 있어야 된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 비가 왔다 하면, 이건 온 천지가 질퍽거리고, 이제 그래서 뭐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 포장 뭐 그리고 그리고 이게 막 그 또랑이 전부 개방돼 있어 가지고 막막 부적물 똥물이 막
길 옆에 바로 흐르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 아, 냄새. 그런 대한민국이었어, 60년 동안. 그런 한국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미국 가는 거였어요. 이 더러운 냄새 나는 이 나라를 빨리 떠나야 되겠어. 네. 그래서 그때 아주 미국서 발간되는 유명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Life예요. Life, Life 잡지. 근데 거기다 사진이 많이 나와. 그리고 이 타블로이드 판으로 커요. 그 라이프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 천국이구나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던데 그런데 그 천국에서 멋지게 생긴 미남 청년이 젊은 청년이야 청년이 이 지옥 같은 한국에 온 거야 저 자식 미쳤나? 나는 이 지옥을 탈출해서 천국, 미국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대. 이 자식은 거꾸로 온 거야. 그 사람, 그 청년을 보고, 뭐 청년이 와서 이제 대학생들 체풀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얘기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용 별게 없는데, 자, 그 천국 미국에서 이 지옥 한국으로 왔다는 거. 이것부터가 감동스러워. 저게 뭐냐, 저게 도대체. 저 자식 생각이 어떤 생각이길래 저 자식이 미국에서 일로 왔냐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놀라웠고,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데 그게 뭔가 감동스러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야.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인천으로 오세요. 놀러 오세요. 우리 같이 놀아봅시다. 그래 놓고 또 영어로 하는 거예요. Come down to 인천. 근데, 와, 뭐, 이 얘기 내용이 뭐 있어요? 없어. 그런데, 그 말하는 태도와 그 행복한 모습. 왜 천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나도 저런 행복을 어느 땐가 한번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저 어쩌면 저렇게 다 되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이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국 청년 선교사가 이 그 당시 지옥 같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걸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깃들면 병에 걸려도 행복할 수 있대요. 그 병이 한국이야. 그래서 제가 체풀 시간을 연세대학교 그 6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이었던가, 두 번, 세 번이었던가, 세 시간. 그 지긋지긋하던 그 체풀 시간에 그 단 하루.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렸다가 제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 선교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진짜 그 청년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미국서, 그 당시 미국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 냄새 나는 거기서도 행복하게. 자, 이 어부들도, 요한, 베드로, 예, 이런 어부들도, 그 당시 이상구처럼 체풀 시간 지겹다라고 했던 것처럼, 야 안식일에 예배 보는 거 뭐요? 지겨워 죽겠다. 감동 받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날 율법을 잘 지키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그 맨날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서는, 가면, 돈 많은 사람은 차 교회에서 대접을 잘 해주고, 자기들처럼 어부는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살면서, 그 어부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 우리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그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맨날 가르치는 저런 하나님일까? 진짜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댕기면 댕길수록 뭐예요?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닌 그 끝에도 가는 게 참 이상해요, 저는. 어떻게 아닌 그 끝인데 누르붙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배라는 것은 이 신자들이 꼭 어떤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꼭 봐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 그래서 어떤 형식, 그걸 고수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마리아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는 동네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창녀를 만나가지고 우물가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서 얘기하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너는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네가 나와 함께 우물가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다, 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장소가 특별한 장소에 성전에 가서 드려야 그게 참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회당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여야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어부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같이 자기들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회 가면 자기들 같은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아. 왜 뭐 헌금 낼 돈도 뭐 별로 없고 하니까 헌금 못 내면 또 은근히 벌 받는다고 그랬었고 괴롭기만 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은 아닐 거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예배 보러도 나가기 싫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보기 나가기 싫으면 그 자체가 죄야. 그리고 벌 받아. 이게 도저히 마음의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제가 그 어부들이라면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회당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그런데 나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보다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지난 일부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있지. 그럼 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야, 맞다. 대답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없을 거고 있다면 내가 그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그게 누가 준 생각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 준 생각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면 성령이 그렇게 생각을 낮춰요. 그러니까 이제 여부들도 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게 그 기도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에게 어디를 갈릴리 어디를 가봐라. 그러면 너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어부, 청년 어부들이 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는지 요한을 찾아갔는지 몰라.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데 사실은 그게 다 우리 인간이 그 베드로 요한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이야, 이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 중에 베드로 장모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 그러면 이거 무슨 병입니다. 아시겠죠? 열병, 그럼 막 열이 막 40도, 41도,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우리 몸에 기본 여건으로서 체온이 몇 도라야 된다? 36.5도라야 되는데, 이게 37도가 돼도, 아,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왜? 그거는, 왜 37도가 되면 왜 몸 컨디션이 안 좋죠?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 답변을 착착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36.5도가 가장 생기가 왔을 때, 생기가 가장 잘 유전자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 대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체온이 36.5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갑자기 옷을 벗고 추운 날에 나가서 뭐를 하느라고 떨었다든가,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다든가, 또는 이제 체온이 뭐 올라갔다든가, 그렇게 되면 열병이 생겨서 올라갔다든가 하면, 여러분,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생기가 유전자에 올바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열병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들이, 아주 나쁜 박테리아들이 피 속에 들어와서 피 속에서 박테리아들이 이제 번식하는 그런 병을 폐혈증이라고 불러요. 이 폐혈증을 옛날 말로 열병이라고 불렀어요. 뭐 왜 열이 나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열병. 자, 폐혈증. 이 폐혈증이 걸리면 다 죽습니다. 요새도 폐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걸리냐 하면, 이제 그 여러분. 그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골수 이식을 하려면은 아주 독한 센 항암제를 줘가지고, 골수를 완전히 죽여야 돼. 왜? 골수 속에서 자꾸 암세포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에 걸리는 수가 많아요. 왜? 그래서 센 항암제를 줘가지고, 센 항암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골수를 완전히 죽이려면 항암제가 필요합니다. 왜? 암세포를 죽이는 거니까 정상세포도 죽이고. 그래서 면역력이 바닥을 치거든. 그러니까 박테리아, 그러니까 무균실에만 있어야지. 그래도 이 무균 텐트가 있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문을 뜨끈뜨끈하게 아주 뜨거운 데 넣어놨다가 이 비닐로 비닐로 포장을 탁 해가지고, 탁탁탁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살균을 시켜가지고, 약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넣어줘요. 사람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너무 세게 받은 사람들. 그래서 T세포가, 면역력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이, 이 폐혈증에 잘 걸리는 거죠.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 이게 다 성경에 이런 말이 탁 나오면 다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감동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릴 만큼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졌다. 유전자가 다 꺼졌다.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죠.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 장모는 그랬을까? 그렇죠. 사위 때문에. 왜 사위가 맛이 갔어? 고기를 안 잡아, 이 자식이. 고기를 안 잡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신세를 망친 겁니까, 사위 때문에? 딸 신세를 망쳤어. 열 받아, 안 받아? 아, 베드로야말로 그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였어.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막 폼 잡고 살았다고. 이제 그 친구들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보소 당신 참 어떻게 그렇게 운이 있어서 딸이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 사위를 그 고기 최고의 어부 고기 제일 많이 잡는 어부 사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집안은 상당히 고기를 잘 잡아서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딸이 징징 울기 시작하고 있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해졌대. 고개 안 잡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미쳤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 장모는 와, 폼 잡고 예, 목에 힘주고 댕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당신 사위 미쳤다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제일 미운 게 누굴까? 예수지. 저 예수만 없었다면 아니 고기 잘 잡아서 그래도 폼 잡고 살았을 텐데. 그 예수가 원수인 거야. 그래서 예수 욕을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 사위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집안 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라 그러면 막 이를 가른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그 답답하고 막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러니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유전자 꺼지고 열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장모 벌 줬어요? 아니요. 베드로 장모가 이 세상에 그 폼 잡고, 와, 우리 사위, 당신 사위, 아, 멋져. 이것만 바라고 살다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죠. 베드로 장모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릴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베드로 장모의 성질도 한성질해요. 왜냐면 한성질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 왜? 화가 났는데 어떻게? 이게 풀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안으로 막. 보통 사람들 팔자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 장모는 성질이 왈가닥이야. 그러니까 막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건강할 때는 만나기가 좀 거북해. 왜? 예수님도 아차하면 맥살 잡혀. 네? 베드로 장모한테. 드디어 이제 베드로 장모가 죽게 됐어. 이 열이 오르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 그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게 참 너무 간단해. 근데 성경은 여러분 길게 쓰려면 이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써서 그래도 이 성경책 한 권이 되는데. 자, 예수님이 다 들어오니까 정신없어. 베드로죠. 거의 반혼수 상태. 그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야지. 그것이 생긴데. 그런데 그 사랑을 줄 때, 혼수 상태에 있으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다 잡고 손을 만졌어. 베드로 장모는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거절을 못 하죠. 화도 못 내, 맥살도 못 잡지. 그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실 때 의식이 있어요? 없죠? 없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 손을 만지고.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켜지요, 안 켜져? 켜지죠. 켜지면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어떻게? 열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의식이 돌아온다고. 그 의식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느끼기에는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어.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자,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세포들이 박테리아를 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로토닌 생산 유전자가 켜져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 장모는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손을 만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이 점점 떨어지면서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손을 만져. 이 사람이 누군가? 응?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열이 더 떨어지고 병균을 더 죽이고 유전자가 더 켜지고 그러면서 의식이 점점 또렷하게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를 갈든 예수야. 이분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를 아는 거야. 그 순간에 왜 자기 사위 베드로가 이 사람을 따르기로 고기도 안 잡아 따르기로 결심했는가 하는 것이 설명 한마디 없이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 우리 사위가 항상 교회 가는 것을 지긋지긋했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기도했던 그분이야. 베드로 장모도 그 사위가 하는 말에 항상 공감을 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일 거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왜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제가 경험을 했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는 우리 어머니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왜? 그때 6.25 때예요. 1950년, 1951년. 예. 그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 제가, 7살, 8살 때요. 그때 막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낙동강까지 쳐들어왔던데. 그래서 막 그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어. 밤에 막 북한군이 막 폭격을 하면 어떡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 먹여 살린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어. 뭘 하셨냐면,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시장, 알죠? 영화 나오는. 그 국제시장에 가서, 새벽에 가서, 싸구려, 이런, 칫솔, 치약, 머리, 빗, 이런 거, 자지구려! 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집집마다 댕기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풀어놓고 사고. 그리고 밥때가 되면 그집밥 얻어먹고.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그러니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막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또 국제시장 가려면 또 일찍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런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걸렸어. 뭐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라는 부정적인 그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럼 유전자 다 꺼지지. 그러니까 몸은 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려 버린 거지.
근데 그 울증이 어떻게 나은 줄 아세요? 베드로 장모처럼 낳았어.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밤, 그게 한 11월 정도 됐어.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차버린 것 그러니까 춥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이불을 끌어당기고, 당겨서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싫어. 왜? 너무 졸려서. 그래서 자는 둥, 뭐요? 많은 둥, 춥다. 이러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이 지가 저절로 제 몸을 덮더니 덮어요.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 따뜻해서 좋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또 볼을 만져.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좋다. 하여튼, 참 좋은 꿈이네. 이러고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흐느낌 소리가 들어. 그러더니, 제 오른쪽 이 볼따구니가 뜨끈해. 뭘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흐느낀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 거예요. 호다닥 깼어요. 그때는 폭격당한다고 불키면 안 돼, 밤에. 모든 게 캄캄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어머니 그 모습 보인 듯하면, 그 어머니 제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죠. 어머니 눈물 방울이 한 방울 탁. 그 순간이 뭐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게 베드로 장모가 겪은 거야. 예수가 나를 사랑. 내가 그렇게 욕을 해도.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막 워낙 졸려가지고,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우울증에 걸렸던지 낳았는지도 몰라.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를 경험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 지구상에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느 날, 너무너무 공경에 처했다. 암에 걸렸다. 두렵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시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악령의 방해야. 악령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의 방해를 뚫고, 와, 사랑하신다는 말이 진짜네. 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 떨어졌다. 그럴 때, 이야!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탁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